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9월 26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산업이 0.13%, 나스닥 종합 0.45%, S&P500이 0.40%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의 급등 흐름에도 불구 아마존과 애플 등 개별 기업들의 재료에 증시가 상승 견인된 하루였습니다.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내년에도 연방기금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내용과 최근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지속되는 등 내용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4.5%를 웃도는 등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셧다운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셧다운이 곧바로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힘들다고 알려져 있으나 장기화될 시 연준의 혼란, 미국 신용등급 우려 등 각종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셧다운 시점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여야 합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날 미국 증시가 이러한 우려감에도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에 상승 마감한 점은 긍정적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기존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상승 요인에 대해 따져볼 때 기업의 개별적 내용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포드가 CATL과 손잡고 설립하기로 한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립 사업을 전격 중단했다는 보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상 수혜주로는 2차전지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전기 승용차 구매 국고 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의 수혜가 가장 클수 있다는 보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상 관련주로는 자동차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